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심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하면 100% 불가유황이 타는 심판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안 받는가?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가 또 멸류관을 받는가 못 받는가 하는 그러한 심판이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합니까? 또 성도 간에 교제합니까? 마귀에게 패하지 않고 마귀에게 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자신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여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그랬으면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으면 어린아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도 이 젖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먹고 또 채소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일 이런 것들을 먹고 좀 더 어려운 고기도 먹고 이래 가지고 성장을 해서 이제 마귀에게 패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든지 거리 설교한다든지 하면 야 그런 거 못하러 하느냐 창피하게 무슨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리고 새해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하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상기함으로 금년도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경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죠. 구원 유무에 관계없이 어느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심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않은 현시대의 자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은 이제 천년 후에 큰 백보자 심판에 역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즉시 가 있다가 천년 후에 다시 우주로 불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다시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쓰는 큰 백보좌 심판석, 심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반 교회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 이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큰 백보좌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석과 대도 틀리죠. 심판석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앉으셨을 때 그 앞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서는 것이고, 이 심판대라 하면은 그 심판에 서는 사람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심판받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들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도 개역성경은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아까 얘기했죠? 심판대는 이 앞에 쓰는 거고, 심판석은 주님이 앉는, 주님이 앉는 그 좌석, 그 앞에 사람들이 쓴다, 그 얘기죠. 이것이 맞는, 바른 성경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언제인가? 교회의 휴거 위에, 휴거 이후에,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전부 하늘로 불러 올라갔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표를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 하늘로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석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죠. 예.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런 것에 관한 책망이 있을 것이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진 않아도 책망은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무엇을 심판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한 계산인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일에 관해서도 역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일.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가 하고 질문할 질책을 받을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면 왜 했는가라고 거기서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0절로 보면요. 10절부터 보면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이제 짓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이. 이제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날이 언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일한 것이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얘기죠. 어떤, 자,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거 있고,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는 타버리는 것이죠. 재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자, 잘 보셨죠? 이 심판은 불로 태우는 심판입니다. 태우는 것으로 진행되죠. 사람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일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인지 이 자리에선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적이 불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이 한 일이 일들이 어떤 일한 것들이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일한 것이 타든지 아니면 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사람은 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 위에 하신 일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약적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의 제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구원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이 주님의 제자라고 또 확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 갈까봐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뭐 자녀를 잃을지도 모르고 아내를 잃을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 생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도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근친상간, 마약, 간음, 우상숭배, 살인, 그러한 절도 이러한 것들도 그리스도인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공적, 즉 여러분의 일한 것을 불태우시지만 결코 여러분을 불에다 던지는 것은 아니죠. 구약에서 모든 공적이 불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불타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이죠. 롯. 롯은 소돔에서 살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불타버렸죠. 그러나 자신은 불타지 않았어요. 이 롯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섰을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은 구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버렸다 하는 얘기죠. 자기가 한 일, 결과 모두가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은 불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 질과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그러한 교제, 그 다음에 구령, 그 다음에 헌신, 경배,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질과 동기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우리 몸을 불태우는데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면 그 의미가 없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트나 메모지 무슨 이런 데다 수첩에다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한번 거기다 기재해 보세요. 나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아, 내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았고 재산을 잃을 것이냐 주님을 선택할 것이냐서 난 재산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한번 이렇게 쭉 적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관해서.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대가나 복도 얻지 못했는데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는 무엇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수첩에다 한 번씩 적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이 그것을 했다고 칭찬하지도 않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어보시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선다고요? 벌거벗은 채로 나타난다. 벌거벗. 모든 거 벌거벗었으니까 옷을 입으면 이게 좀 감출 데가 있잖아요. 감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죠.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제 그녀에게 감사하라, 감사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 세마포 입잖아요. 예, 세마포, 웨딩드레스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사실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그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입을 그 웨딩드레스, 그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하셨을 때 입는 그러한 옷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오신다고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들리면 받겠죠? 근데 세마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세마포가. 곤란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입으실 세마포를 한 땀 한 땀 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한다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입을 지금 세마포를 바느질로 해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벗은 채로 거기 설 수 없는 것이에요. 벗은 채로. 성도들의 의, 즉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성도들의 의라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죠. 예, 이거는 뭐예요? 불이 지나가도 타질 않는데 이게 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행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금은 뭡니까? 금은 신성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는 말이죠. 금으로 입혔다고 얘기죠. 순금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맺기를 하든가 해서 순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이죠. 왜? 아, 신성하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금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거리가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런가요?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하기 때문에. 금은 귀하죠? 여러분, 금이 영어로 뭐예요? Gold죠? G-O-L-D. 거기서 L을 빼면 뭐예요? God예요. God.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 마다 여러분은 하늘에 금을 쌓는 게 오늘 주의 첫날 그 금년도 첫 주의 첫날이죠. 경배를 드렸으면 뭐예요? 그게 하늘에 금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할 때 하늘에 금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죠. 왜냐? 그것이 바로 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이 좋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고통당할 때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산 제사인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 제사예요. 찬양의 제물이라고도 하죠. 찬양의 제물.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고 이제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이 금으로 통과할 때 금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요. 두 번째 은은 무엇입니까? 은은 구속, 구속의 값을 의미하죠. 구속의 값. 유대인들은 전쟁터에 가게 되면 그들의 생명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은을 줬어요. 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대가로 은. 이게 속전이라고 말이에요. 속전.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법을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영접하든 안 하든 말해줄 때 여러분은 하늘에 은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돕는 그것도 역시 은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완전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다 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보석은 무엇입니까? 보석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의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처럼 되어버린다. 자, 그러면 그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보석 박힌 그러한 멸관을 쓰고 통치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 사람들은 그건 여러분의 멸관에 박힌 보석들인 것입니다. 자, 불로 시험을 마친 후 잘하고 잘못했던 그러한 못한 것에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 결산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면류관을 대상자들에게 하사하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무엇인가? 첫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 의의 면류관. 자,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고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가짜 교회죠, 당연히.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듯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 안 한다. 그러니까 안식교 제7일 예수 재림교회의 안식교가 나타나서 재림을 자신은 고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제도권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모성결교 이런 데서는 재림에 관한 설교를 별로 안 해요. 아주 극소 하는 사람이 극소수로 있죠.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죠. 원래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이죠. 그런데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는 게 꼭 진짜 순교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견뎠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고난 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한다는 것,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련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긴 승리한 사람이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승리하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에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못 받는 거예요. 군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잘 견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규칙적으로 경주에 달리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향하여 달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 여러 가지 잡된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갖고 혹은 생각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제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규칙을 지켜야 되고 자제. 자제하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적인 충동에서 뭐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아 내가 멸류관을 위해서 참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는 것이고 자제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육신적으로 뭐 막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자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은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주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참견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주하게 되면 상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것이죠. 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네 번째,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그걸 받고 이제 그걸 못 받은 그리스도인과 천사들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면류관은 사람들입니다. 구령자의 면류관, 즉 자랑의 면류관은 이거 구령자의 면류관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많이 받을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죄인이 구원받을 때마다 이제 하늘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계속해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이 가야 할 지옥에서 3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주 되십니다. 그분을 오늘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구령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어때요? 구령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빈손으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타버리길 원합니까? 아니면 보석들이 쫙 즐비하게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자랑의 면류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장로들,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의 장로가 아니라. 권고하니 나도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장로라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보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주 예수 그리스도죠. 대문자 아니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득이한 경우 여자 선교사도 있을 수 있죠. 여자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 또 주일학교 여자도 교사할 수 있고 형제도 교사할 수 있죠. 이런 주일학교 교사를 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교사를 잘해서 성경을 잘 가리켜서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린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모되도록 그 교사가 만들면 그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조금 몇 년 후에 성장해서 다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면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딱 종합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이 네 개 내지 다섯 개를 받느냐? 그 딱 종합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신실하게, 우선 신실하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하게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을 잘 참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리고 거기다 복음을 전하면 또 면류관을 네 개를 받게 되고, 거기다 추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잘 가리켜서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많이 나오면 그 영광의 면류관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섯 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주.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지 않고, 당연히 지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겠죠. 마귀의 공격에 패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석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섬기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신실하게 견지해야 되는데,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뭐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면류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공적을 쌓아온 건 전부 다 뭐예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사실을 오늘 새해 벽두에 제가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고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과 기쁘게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통치를 못하겠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기쁘게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똑같이 구원받고 같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참 슬픈 일이라고 해야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면류관을 다 받고 주님하고 아주 환한 낯으로 영원히 기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값진 삶을, 그리스도인이 값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2022년 주의 첫날 이제 마지막 경배를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올 한 해도 강건한 그러한 또 신실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잘 견지하고 또 마귀의 공격을 잘 차단하고 또 오히려 마귀를 공격하여서 그의 일을 모두 제거해버린 그러한 용기 있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